이야, 진짜 카페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예. 조명이에요. 지금 펜던트는 없고요. 전부 다 다 매입 조명 사용을 하셨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게 할로겐 램프 같아요. 맞습니다. 어. 예. 그 할로겐 램프를 지금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엔 다 LED로 교체를 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LED 해야 전기세도 네. 아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전기세가 더 나오나요? 그렇죠. 더 많이 나오죠. 오. 근데 저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특히 저녁에 스케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는 밝은 거보다는 네. 좀 아늑한 조명에다가 이렇게 네. 캔들 같은 거 켜는 거 좋아해서 네. 네. 제가 이제는 약간 어둡고 조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제가 할로겐을 했습니다. 아, 발견했어요. 저기 예. 보니까 지금 네. 지금 조명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조명기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쪽이 어두워지고. 네. 어허. 아, 이쪽이. 네. 예, 그러네요. 밝아지고, 네. 어두워지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네. 그 할로겐 램프 아니면은 네. 조망기 네. 사용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램프가 LED 램프가 네. 발달을 좀 해서요. 이제 LED 램프도 조망기를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안으로 좀 들어가서. 네. 테이블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일자로 쭉 긴 테이블이 아니라 굳이 두 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네네네. 네. 보통 이렇게 붙여 놓으시잖아요. 붙이는 긴 테이블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솔직히 이 방이 그렇게 넓은 방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길고 옆으로 이렇게 짧아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도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하우스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님마다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 앉혀놓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 두 사람 친하고 이 사람은 세 명 친하고 이렇게 약간 예. 분리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좀 해봤죠. 네. 저희 얼마나 편안한지 좀 앉아 좀 볼게요. 일단 높이도 네. 딱 좋고 네. 앞면에 그렇죠. 보니까 지금 딱 눈에 띄는 예. 병난로. 병난로예요. 흔히 또 우리나라 집에서 많이 못 보는 잘 없죠 병난로가. 예. 예. 근데 이제는 겨울에는 진짜 추울 때는 제 병난로 이거 오일 같은 거 넣어서 예. 아, 켜긴 하는데요. 아, 이 지금... 안에 그런 오일을 놓으면 네. 그다음에 그 뚜껑 불이... 슬라이딩 뚜껑 열고 예. 불 붙이면은 불이 나오죠. 아, 실제로 겨울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병난로 설치 많이 하시면 네. 그러니까 웨인스코팅이라고 해서 이런 그 프레임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여기는 좀 타일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네. 예. 특별히 타일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타일을 제가 무슨 잡지에서 이런 느낌 보면서 아, 나 이런 타일로 내가 네. 인테리어를 하 보고 싶다 해서 예. 제가 타일만 파는 점에 가서 매장 가서 이 타일을 딱 보고 예.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마음 먹었죠. 아, 직접 고르신 타일이군요. 네네. 벽난로라는 거는 보통 일반 주택에서 네. 굴뚝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아, 예. 네. 그런 생각을 많은 하는데 친구분들도 예. 이거 보면서 예. 야, 불은 어디 나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뚫리는 거 해서 예. 이렇게 연기가 나가야 되니까. 연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무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네. 그게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열기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열기가 이쪽 위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네. 방 다 문 닫으면 여기만 사우나처럼 돼요. 아, 실제로 난방 효과가 네. 요즘에 이제 가스 시설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코올을 부어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굴뚝이 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병난로들도 네. 요즘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의 소재도 독특한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네. 이게 여기다 그럼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신 거예요? 네. 이런 한번 열어보세요. 문이 있어요. 네. 슬라이딩 문인데. 저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네네. 어? 거실이 나오네요? 네네네. 야, 이게 빵 뚫리게 통하는 통로네요. 저는 그냥 쉽게 이제는 크게 네. 파티나 이렇게 네. 손님도 왔을 때 아. 이쪽 방이랑 이쪽 방이랑 쉽게 대화할 수 있고 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예. 편리하게 그냥 그렇게 해놨죠. 밖으로 나가서 또 거실 구경도 하겠습니다. 야, 엄청 넓어졌어요 갑자기. 아니. 아, 저 지금 느낌이 예. 미국에 온 것 같아요. 미국 그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 예. 같은데 그런 주택 있었어. 느낌 있잖아요. 그림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이거를 따로따로 그림인데 마치 하나의 그림이 되네요. 하나의 야. 그림이었어요, 원래. 아, 이거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예.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자세히 보면 뉴욕이라고 써있어요. 아하. 네. 뉴욕의 야. 포인트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앉거나 누울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기역자 모양의 소파. 바쁜 일과를 마친 후 돌아온 브라이언 씨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는 1등 공신이랍니다.